들어오셨군요. 아, 불 시작했어요? 네, 시작했습니다. 안녕. 하이. 하이, 하이. 오랜만이에요. V앱 진짜 오랜만에 한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네, 사나랑 다현이에요. 놀라운 금요일이네요. 놀라운 금요일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놀라운 퇴근길이고요. 놀라운 퇴근길이에요. 이제 뭐 할 거예요, 다현 씨? 저? 아, 저렇게 뭐가 먹고 싶죠? 많이 먹었는데. 뭐 먹고 싶어요? 아, 달달한 거. 다현 씨가 그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찹쌀. 찹쌀 꽈배기. 찹쌀 꽈배기. 가끔 막 촬영장 같은 데 가면은 길 가다가 진짜 동네에만 있을 것 같은 가게 있잖아요. 진짜 맛있겠다 멤버들 저거 사가면 좋아할 텐데 이러면서 현장 도착하죠. 중간 내릴 순 없으니. 아, 뭔가 먹고 싶어. 먹어 시켜. 아니 근데 시키면 그 최소 금액 그 맞아 채워야 되지. 너무 높아요. 근데 가까운 데 거는 한 5,000원이면 되는 데도 있지 않아? 근데 가까운 데는 사실 걸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. 하긴 그쵸. 근데 걸어가지 않은 거잖아요. 아, 야경 이쁘다. 나도 같은 생각했는데. 진짜 이쁘다. 아, 나 오늘 메이크업 잘 됐는데. 카메라 이렇게 있까 그러면? 킬 수 있나? 아니에요. 알겠어요. 그래요. 나 화장이 안 무너졌어. 중간에 땀 났는데. 그니까. 나는 땀이 왜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땀이 났어. 나도 땀 났어. 나 먹다가 땀 났어. 먹다가? 아까 뜨거운 그거. 그렇게 많이 먹고도 또 뭐가 먹고 싶냐 봐. 왜 먹고 싶을까? 왜 이렇게 오늘 뭔가 멍 때리는 게 좋지? 멍 때리면서 그냥 생각난 말 있으면 말하고 싶고 약간 그런 기분이야 지금. 생각난 말 아무 말 해보세요. 아무래도 하지 말아요. 이제 얼마나 남았죠? 활동하는데 컴백하면 얼마나 남았죠?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. 2주 남았나 그래도? 네, 이제 6월이에요 곧. 그러게요. 오늘 새벽에 단체 티저도 뜨고. 내일은 못 떠? 내일은 모르지요. 모를까요. 오늘 TTT 떴는데 못 봤어. 나도 짧은 거 봤어. 맞아, 오늘 촬영하느라고 못 봤어요. 오늘 그것도 떴던데 우리 S스타일 어퓨 그거 화보하는 거. 맞아. 다 공개가 된 건가 저거는? 1분만 공개된 건가? 개인 거선 아직 안 나왔지? 아마 오늘 촬영한 건 6월에 나올 거예요. 맞아. 저는 저 주황색 머리가 그 S스타일 화보 찍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. 라는 TMI. 이게 염색을 하면 색깔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. 맞아. 계속 해줘야 되는데 또 머리가 너무 상하니까. 맞아. 발
밝은색이면 더 그래. 특히 애쉬, 그레이, 맞아. 핑크, 보라, 파랑, 베이지. 그러니까 색깔 들어간 건 그냥 다 그렇다고 보여. 다현이는 옛날에 베이지 많이 하지 않았나? 베이지? 치어랍이 아니고 시그널 때도 베이지 아니었어? 아, 브라운? 그때는 유지하기 좀 쉬웠어요. 왜냐면 그때 그래? 베이스 자체가 탈색을 몇 번 한 머리여가지고. 근데 보라색은 진짜, 와,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염색했는데. 전 빨강이랑 보라가 진짜 좀 힘든 것 같아. 그러니까 색이 빠지는 것도 색이 빠지는 건데, 그것보다도 물이 나오니까, 빨강 물이랑 보라 물이랑. 그러면은 만약에 머리를 말리고 잤는데도 살짝 그 안쪽이 촉촉하면은 그 수건 되게 깔고 커 보여. 맞아. 그래야 되죠. 그 무조건 찬물로 감아야 되고. 맞아. 나 그래서 일본에서도 나 염색했잖아요. 아, 맞네. 그랬었지. 정연이도 했었던 것 같아. 아, 그랬었지. 일본 가고 싶다. 진짜. 해외 투어 가고 싶다. 유럽 가고 싶어, 유럽. 원스델 보고 싶다. 하연이는 파도 보고 싶다. 오늘 잘 잘 것 같아. 하면서 안 자려나? 모르겠다. 나도 나 은근히 그런 날 잠이 안 온다. 그렇지. 아, 너무 피곤한데 진짜 잘 잘 것 같은데 막상 누우면 아,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막 한 시간 후딱 가고. 맞아. 그럼 결국 다시 불 다시 킨다.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시간 금방 가 진짜. 근데 뭔가 오늘은 그 어제까지만 해도 스케줄이 어제 아니지 계속 요새 스케줄이 너무 일찍이었잖아. 말도 안 되게. 맞아. 그래서 오늘도 1시 반쯤에 잤나? 1시 반 넘어서 잤는데 중간에 5시 6시에 깨는 거야. 나도 나 진짜? 7시에 깼어 아침에 진짜로. 와,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래서 딱 봤는데 뭐야 아직도 이 시간 딱 봤는데 또 그래 또 8시 막 그래. 그래서 와, 왜 이렇게 일찍 깨지. 아니 오늘은 12시쯤? 약간 11시 50분 뭐 이때 일어나도 됐었어요. 근데 진짜 아침 맞아. 7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다시 다 잤지. 나는 오늘 드디어 이것도 또 TMI인데 손톱을 바꿨어요. 드디어. 봐봐. 진짜 심플해. 완전 심플해. 이쪽은 약간 민트고 이쪽은 블루. 이쁘다. 진짜. 나는 이렇게 길게 못 하겠어. 진짜. 긴 거 아니면은 뭔가.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살 바깥으로 손톱이 튀어나가는 게 나는. 좀 싫어. 불편해.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. 난 짧으면 더 그래. 뭔가 살이 핸드폰 하는데 살이 여기까지 닿는 느낌이 좀 이제는 어색하더라고. 나도 발랐는데 다행이네. 가서 또 바로 지울 거예요. 어제 밤에 발랐는데 가자마자 지울 거예요. 오늘 하루만 하는 그거였어? 일회용이었어. 일회용. 저는 뭔가 그러니까 촬영하는 날이 아니면 그냥 맨손톱이고 싶어요. 약간 화장한 느낌이라서 싫구나. 약간 뭔가 이 제 손톱에 뭔가 씌워져 있으면 답답해요. 그냥 쉬는 날만큼은 손톱이 숨을 쉬게 해주게끔 해주고 싶어요. 좋네. 그래. 내 손톱도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네. 예. 숨 보시니까. 와, 진짜 이쁘다. 너가 더 이뻐. 뭐야. 아니, 야경 이렇게 이쁘지. 야, 창문을 열고 찍어야지. 그래야 예쁘지. 아, 추울까봐. 안 추워게 자, 열어봐. 지금 보내면 또 원스들이 이중으로 브이앱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. 그치. 이따 할게요. 아이고, 갑자기 차가 많아지네.
아, 다른 멤버들 거 염탐하고 싶다. 나도. 어떻게 하나. 근데 뭔가 다 개인 시작하거나 조금 더 활발해졌을 것 같아. 그런가? 그러지 않았을까? 오늘 되게 창문 열고 드라이브 하고 싶은 그 분이야. 지금 드라이브 창문 열었어요. 다현이가 운전해줘. 나? 나 운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연수 다시 받아야 돼요.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. 자, 그러면은 너무 갑자기지만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? 언니 알아서 잘하죠 저희. 얼마나 했지? 11분 했네. 그래,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. 저희의 퇴근길, 놀라운 퇴근길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쵸? 네, 좋았어요. 너무 놀랍게도 우리 원스가 많이 들어와 주시고 참 오늘 놀라운 금요일을 보냈는데 오늘 놀라운 하루였고요. 놀라지 말아요. 놀라지 말아요. 놀라지 말아요. 나 개인기 만들고 싶어. 근데 없어. 아, 오늘 못했네. 아, 그러네. 나 연습 완전 많이 했는데. 그러네. 아, 한 번도 생각 안 났지. 그러네. 어. 아,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못했어. 나중에 또 어디 정도 써먹으면 되지. 아니면은 아, 네. 다음에 컴백하게 되면 그때 또 그래요. 언제든지. 아, 그렇네 진짜. 그러게. 아, 나 곡 설명 잘했나? 잘했어. 아, 지금 곡 설명 해봐. 어, 곡 설명 일부를 스포 해봐. 어, 다 알 것 같아. 그런가? 보스. 어, 어디 트렌. 힙. 남. 엄마. 당황했네. 당황했어. 아, 이런 너무. 아, 우리 아.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잘 자. 잘 자.